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신신명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신명 12번째 신신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미생정난이나 오무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일체이변은 양육 짐작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미혹하며 고요함과 이게 고요하다는 것은 정멸이라는 뜻이죠. 고요함과 산란함이 따로 있다는 차별성이 생기고, 밝게 깨쳤다면, 좋은 것도 미운 것도 없다. 일체가 자아와 세계라는 두 끝으로 따로 존재한다는 견해는 정말로 실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착각 때문이다. 몽환공화를 하로 파착과 득실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꿈속에 나타난 헛개비와 공중에 나타난 헛것을 어찌 부질없이 붙잡으려 애쓰는가? 얻었다, 잃었다, 옳다, 그러다 하는 분별은 꿈속의 일이니 그것을 일시에 다 내려놓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는 미혹하다. 이런 뜻이죠. 헷갈린다. 또는 어두워서 헷갈린다. 어둡다. 이런 뜻이죠. 미혹하면 이 말이죠. 미혹하면 이 적자는 고요하다, 정멸의 준말입니다. 정멸, 열반 또는 정멸, 정멸 고요함과 이런 산란함, 요거는 정멸 고요함, 열반, 이 산란하다, 어지럽다, 이거는 번뇌 그런 뜻이 되죠. 여기는 이거는 이제 진여를 뜻하는 고요하다는 것은 진여 열반을 뜻하는 거죠. 산란하다, 어지럽다, 이러면서 이거는 생멸을 뜻하죠. 늘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을 뜻하죠. 그 미혹하면, 여기 또 이제 대승지신론의 일심이문의 어떤 그런 사상이 또 깨달음의 어떤 이치가 또 나타납니다. 일심의 한 마음에, 일심진여에, 또는 자성청정심에, 또는 열애청정심에, 일심에 미혹하면 이 말이죠. 일심에 미혹하면 진여물이 따로 있고, 즉 열반이 따로 있고, 즉 보리가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생멸의 세계 또는 번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그런 어떤 차별상을 생기게 한다는 거죠. 한 마음에 일심에 텅빈한 마음에. 미혹하면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따로 있다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열반의 세계에 따로 있고 또는 번뇌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고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그런 차별상이 일어나게 된다, 생기게 된다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갖게 되지만 오무호오라. 근데 이 일심을, 자성청정심을, 또는 열애청정심을, 또텅빈한 마음을 깨달으면 밝게 깨쳤다면 없다, 이 말이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미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또는 진여다, 또는 생멸이다, 중생이다, 또는 부처다, 열반이다, 또는 번뇌다 하는 이런 어떤, 양변에 떨어진 어떤 그런 어떤 상이, 마음의 상이 다 사라지고, 이 차별상이 사라지고, 없게 된다. 다 소멸,
남김없이 사라져버렸네. 이거는 전부 다 일심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진여와 이 정면의 진여문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번뇌의 생멸문은 일심이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래요. 일심 안에는 한마음 안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일심 안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이렇게 태극에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다. 하나는 정면의 문이고 하나는 사단의 문이다. 산란한 것은 생멸의 문이고, 요거는 진여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일체가 이 정멸과 산란, 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옳고 그름, 또는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이 양변은 이 두 개의 얘기를 하죠. 양변은, 이 두 변은 두 끝으로 갈라지는 그런 어떤 스탠스나, 양면은 즉 일체 심지어 한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야. 이런 일심을 깨달아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이 일심의 작용 한 마음이 텅 빈 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쳤다면은 이런 좋은 것, 나쁜 것, 옳고 그름, 열반 또는 뭐 번뇌 차안, 피안, 이연덕, 전덕이라고 하죠. 뭐, 중생, 부처, 이런 어떤 양변은 전부 다 한 마음에, 일체가 전부 다 한 마음에, 일심에, 평균 한 마음, 자선 청정심, 열애 청정심, 진여 일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연하게 밝게 깨쳤다면은 좋은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정멸과 그런 어떤 열반과 번뇌, 중생과 부처의 어떤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그런 의식 상태도, 견해 자체도 다 사라지고, 흑기빛처럼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일체의 이변은, 그래서 일체가, 스가와예레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말씀한 일체는 12체에 간다고 했죠. 일체가 즉 일체가 12체에 들어간다. 일체는 12체니까 이 12체는 6내입체와 6외입체로 구분이 되죠. 6내입체 일체가 12체에 들어간다. 하나는 6내입체고 하나는 6외입체죠. 요 육내입체는 자라는 눈기 코혀 몸 뜻이 내라는 의식 상태 이것을 육내입체라고 합니다. 또는 색성향 미촉법 바깥의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개념 언어 이것을 육외입체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두 변 두 끝으로 따로 존재하는. 일체는 12처에 들어가는데, 이 12처 가운데 6내입처는 자아가 내 안에 눈기 코여 몸터 아니비설심이라는 나라는 존재고, 색성향 미촉법은 바깥에 존재하는 세계다라는 두 가지의 견해. 이 일체가 자아와 세계라는 두 것으로 따로, 나 따로, 세계 따로, 보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은 의식 상태는 양유짐작이라 이 말이야. 실로 분별하여 해야 하는 짐작 때문이라 이 말이야. 여기서 짐작이라는 것은 분별하여 해야 한다, 짐작한다, 자기 스스로 짐작해서 여기서 말하는 짐작은 간택이라는 거지. 이 신신명 제1장에 제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거죠. 오로지 간택을 끌이라 유형 간택이라 그런 말했죠. 지도는 문안이라 지극한 도는 또는 도에 이르는 어떤 길은 어렵지 않다. 오로지 유형 간택 거기서 말하는 분별하여 헤아리는 것을 간택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짐작이라고 또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간택이라고 하나는 짐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짐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별하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택한다, 짐작한다. 그런 어떤 분별하여 해야 되는 착각 또는 나쁜 버릇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체가 일체는 자아와 세계로 따로 존재한다는 다와 세계라는 두 끝으로 이변으로 양쪽 가로 이변은 양극단으로 나눠진다. 자아 따로 세계 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까지 배운 그런 그런 상식에 따르면은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깨닫게 되면은 이게 자아 따로 주관 따로 객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짐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간택 가리잖아요. 가려서 헤아리는 거 간택 또는 짐작 분별하여 헤아리는 나쁜 버릇 착각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 즉 일심진열을 모르고 한 마음을 모르게 한 마음이 텅 빈 한 마음에서 자아와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아와 세계 12초는 6네이처와 6네이처 자아와 세계가 이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아와 세계는 일심에서 나왔다는 일체가 유심조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12초에 들어가는데 그 12초는 6네이처와 6웨이처는 내외로 두 변으로 갈라져서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그런 의식 상태는 전부 다 짐작 헤아려서 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우리 머릿속으로 헤아려서 분별하는 것 때문에 그런 나쁜 분별하여 헤아리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즉 일심을 모르기 때문에 일심인문의 어떤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텅 빈 한마음 진영 일심에서 일체가 유심조라는 그런 내용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일심에서 이문이 진영문과 생명문이 나오고 자아와 세계가 생겨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아와 세계는 알고 보면 일심이 만들어 놓은 거다.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차별상이라는 거지. 그걸 확인하게 이 신심령을 설하신 성장대사를 확인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금방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머리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짜 내 가슴 속으로 일체가 유심조네. 자아와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네. 전부 다 일체 한 마음에 텅 빈 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네. 이것을 확인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나 이게 일장의 내용하고 첫 번째 지도 문안이라 유형 간택이라 그 내용하고 이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 신심명은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일장에서는 처음에 신심력 처음에는 그렇게 지도는 문안이라 유형간택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몽환공화를 꿈속에 나타난 흑개비 꿈에서 나타난 흑개비다 여러분 꿈꾸면 꿈속에서 나도 있고 상대도 있고 세상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잘 모르시니까 또 꿈을 거론해가지고 여러분 꿈꿀 때 꿈속에 나가 있죠. 나라는 자아가 있죠. 세계가 또 바깥 세계가 떨어져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대상 세계 따로 있죠. 꿈속에서도 이 꿈속에서 나타난 흑개비예요. 흑개비 몽환 꿈속에서도 자아도 나도 있고 상대도 있다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난 흑개비 즉 환영을 환영과 공화, 공중에 나타나는 흙꽃, 이거를 몽환을, 다른 말로 몽환을 했다가 또 다시 공화, 공중에 나타나는 흙꽃, 이거를
불교 암경 교리를 따지면은 온 색수상이 있어요.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온과 십이처와 18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몸환이요 공화라는 거예요. 일신이 만들어 놓은 헛꽃이라는 거예요. 헛꽃 공중에 이때는 이 공이라는 한 마음 텅빈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헛꽃이라는 거예요. 일심이라는 이 일심이 텅빈 공, 이 공은 다른 말로 일심이라는 한 마음. 이 공에 이 구멍 열차가 있잖아요. 열. 이걸 이 노자 도덕경에는 복심이야, 복심. 얼굴, 본래 면모, 본래 얼굴. 구멍 열에 주인공, 안간을 주인공, 불성, 이 공의 불성, 주인공. 그걸 다르면 일심, 텅빈 마음, 진여, 열애장 일심, 이 공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마음이, 이텅빈 마음이 너무 텅빈 있어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체가 잡으려면 잡을 수 없는 거죠. 텅 빈, 이 허공에서 무수한 헛꽃을 만들어낸다. 헛꽃은 오온이라는 헛꽃도 만들어내고, 십이체라는 색성경 미촉법, 아니미슬신이 자아와 세계를 십이체도 만들어내고, 18개, 자아와 대상계, 의식계, 이 18개, 자아 6개, 대상계 6개, 그 다음에, 안식계 60개, 6개, 합해서 18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몽환이요, 공환하는 거예요. 이 꿈속에 나타난 흑개비와 공중에 나타난 헛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12체를 이야기하고 18개를 이야기하고 온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색이 물질이 실제로 세곤이 내 육체가 또는 내 감정이 수온이,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상온이, 내 의지가, 내 판단이, 내 인식이 따로 존재한다고 이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이건 다 꿈속에 나타난 헛꽃이다. 온이 물질, 일심이 만들어 놓은 헛꽃이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 나타난 헛개비와 같은 것이고, 공중에 나타난 헛꽃을 하루 파착가 어찌 부질없이 붙잡으려 애쓰는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 애쓰는가. 물질이 실제로 있다. 실제적 존재다. 내 감정도 실제적 존재다. 생각도 실제적 존재로 있고, 의지도 또는 판단도 인식도 실제적 존재로 있다. 괴로움도 실제적으로 있다. 열반도 실제적 존재로 있다. 이렇게 실제적 존재로 뭔가 텅 빈 한 마음일 뿐인데, 그것이, 텅 빈 한 마음은 없진 않죠. 그런데 그거를 실체적 존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체적 존재가 아닌 것을 실체적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과거에 어느 조사님이 세속 생활하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것을 이렇게 없애면 좋겠는데, 이 괴로움을 도저히 없앨 수 없어가지고, 이런 조사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괴로움 해결해 줄게. 내 따라 할수 있어. 예. 그 괴로움 한번 찾아봐. 네가 지금 괴롭다 하는 그 괴로움을 네가 곰곰이 지금 한번 찾아봐. 찾으니까 괴로움이 어딨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 그 괴로움 내한테 꺼내봐. 내 보여줘봐. 꺼내서 네가 지금 괴롭다는 그 괴로움을 내한테 꺼내서 보여줘봐. 괴로움을 찾아서 스승님한테 꺼내보내라. 괴로움이 없네요. 그래. 내너 괴로움을 전부 해결해줬어. 괴로움 해결시켜줬어. 이게 뭐냐면 괴로움은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것은 이 몽환이라는 꿈속에 나타난 헛개비와 같다는 게 괴로움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그런 감정도 알고 색수원이라는 이 수원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조차도 이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 의지, 판단,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거와 같아요. 제가 첫번에 방송했죠. 이, 요거는 12초 가운데, 1초는 12초인데, 요거는 6내입초고 6외입초입니다. 6내입초와 6외입초가 이렇게 임과 연, 연의 조건이 맞아가고, 육식이 생기죠. 이걸 18개라 해줘요. 안개, 색개, 의개, 아니, 아니, 빛을 신의에서, 육근에서 개를 붙이면은, 자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법에 색개, 성개, 향개 이렇게 개를 붙이면은, 요거는 자아개가 되고, 요거는 외부에 있는 세개가 되죠. 대상개가 되죠. 요게 이제, 여섯 개 합하면 12개가 되죠. 근데 이 자아와, 자아계와 세상계, 자아계와 대상계가 인연이 맞아가지고 서로 조건화해서 이 소리라는 안식이 생긴다. 안식기가 생기고 또는 의식기가 생기고 이식기가 생기고 설식기가 생기고 이렇게 식기가 생기면 요거는 의식기가 되죠. 여섯 가지 의식기가 되지 않습니까? 요 자아계, 대상계, 의식계, 요걸 합해서 18개라 그러는 겁니다. 요런 18개조차도 알고 보면은, 이 18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소리가, 의식계가 어디 나왔습니까? 자아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대상계에서도 나온 것도 아니고, 자아계와 대상계가 이렇게 그냥 부딪혔다고도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공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연에서, 연기, 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연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실체적 존재가 아니고 텅 빈 일심이 만들어 놓은 일심이 변해 한 마음이 일심 진여가 변해서 일심 이문으로 두 개로 나타나고 또한 12천이 5원이니 18개니 이래 한 모든 것은 이거와 같아요. 실체적 존재가 없어요. 괴로움도 이와 같아요. 이 소리가 괴로움이라 합시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른손에서 났어요. 왼손에서 났어요. 공중에서 났어요. 오른손에서 났으면 오른손에서 스스로 이 소리가 나와야죠. 괴로움이 나와야죠. 왼손에서 났으면 왼손에서 또 스스로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른손 왼손 어디에서도 이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 공간에서 이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스가히레 부처님은 제1의 공경에서 실체가 부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불명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꿈속에 흑개비가 즉 18개가 또는 오온이 12처가 나오긴 나온 곳이 없다 이 말. 그래서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이라는 것은 완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꿈속에 났다는 흑개비와 공중에 났다는 흙꽃을 어찌 부질없이 붙잡으려 애쓰는가. 이 육체, 이 물질, 내 육체 또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 있죠. 여기에도 붙잡아서 애써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아끼는 애인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거기에 그걸 꽉 붙잡고 놓치려고 그게 실제적 존재라고 막 우리가 자식이 집착하고 남편에 집착하고 부인에 집착하고 또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부귀 공명에 집착하는 하지만은 그거는 깨달은 각자가 보기에는 몽환 공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난 흑개비여 갖고 꿈속에서 아무리 큰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꿈 깨면은 없어요. 꿈속에서 아무리 이쁜 자기 마누라가 있어서 거기 집착하면 뭡니까? 꿈을 깨지 않으면은 자기 마누라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 마누라 죽으면 괴롭겠죠. 그래서 꿈을 깨면은 나도 없고 마누라도 본래 없어. 그러면 그게 바로 해탈이야. 알고 보면은 이 깨달은 선지식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물질에 또는 육체에 집착하고 또는 물질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 사상. 나는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 뭐, 옛날에 뭐, 과거에 프랑스의 유명한 루소는 뭐, 사회계약론, 또는 뭐, 에밀, 또는 뭐, 니체는 니체의 사상,
또는 사르트르는 사르트르의 사상, 또는 공자는 공자의 사상, 순자는 순자의 사상, 묵자는 묵자의 사상,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생각조차도 이 소리와 같아요.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 뭐 공산주의 사상, 또는 사회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또 무슨 사상, 그건 전부 다 알고 있지. 부처님 이야기 색수상 가운데 상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 상원도 꿈속에 헛개미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갖고 이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운 생명을. 그래서 헛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의지. 여러분은 뭐 하라는 의지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을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아우러 봐야 되겠다. 내가 미국에 뭐 새로운, 이번에 또 바이든 지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미국을 한번 다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 또 내가 부자가 돼서 전 세계에 막 굴지에 최고 가는 부자가 되면 이런 의지.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헛것이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 말이야. 꿈속에서 일어난 헛개비와 같은 그런 일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런 것들을 왜 어찌 부질없이 헛되이 애써 붙잡으려고 애쓰느냐 이 말이야. 꿈을 깨면은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돈과 명예 권력 이거를 붙잡으려고 애쓰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득실시비를 얻었다 잃었다.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다. 멋진 남편을 얻었다. 아주 훌륭한 자식을 얻었다. 많은 돈을 얻었다 샀다. 내가 아주 좋은 자가용을 얻었다. 진짜 그야말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또 화려한 빌딩을 내가 샀다 얻었다. 또 그거를 실패해서 또 사업을 해가지고 망했다. 내가 뭔가를 얻었다 잃었다. 시비 옳다 그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얻었다 잃었다 옳다 그러다 하는 분별은 꿈속의 일이라네. 꿈속의 헛개비, 꿈속의 일이고 헛것이라. 헛것이니 그것을 일시 방각하라.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방각 내려놔라. 다 버려버려. 꿈속의 일인데 그렇고 집착하면 뭐 할 겁니까? 꿈속에서 여러분 뭐 금송아지 뭐 매출액 있고 금송아지가 뭐 아파트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스테이트 빌딩이 어마어마한 그 높은 빌딩이 여러분 건데 그 속에 전부 다 황금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데 꿈속에서 아마 부자다 뭐 할 겁니까? 꿈 깨고 나면 그 금이 어디 갔습니까? 꿈속에서 여러분은 뭐 최고의 훌륭한 뭐 이 전 세계의 최고가는 대통령이다, 최고가는 제왕이다, 황제다 되고 뭐 합니까? 천년만년 여러분 환경 넣어서 살 겁니까? 육신이 천년만년 갑니까? 그러니까 이 시신령을 도를 깨달으신 성각자 또는 선지식 입장에서 보면은 얻었다 잃었다 옳다 그러다 이런 전부 다 내려놔. 이 꿈속의 일이다. 몽환공화다. 몽환공화를 왜 붙잡고 안 놓으려고 그렇게 거기에 생명을 걸고 말이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지, 사람 생명 안할 길을 막, 개미 그냥 하나, 지나가는 개미 말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발로 그냥 민대는 것처럼 사람 생명을 알 길을 그렇게 가볍게 알지 말아. 그 인과는 절대로, 내가 지은 인과는 그대로 내게 다가옵니다. 뭐 죽으면 그 뿐이지.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죽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은 꿈속에 자기 그냥 착각일 뿐이라는 게. 깨닫고 보니까 이미 우리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도로 깨달은 한소시가 선지식들은 인과의 건물을 피할 길이 없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파 심은 데 파 난다. 지금 당장은 내게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남을 내처럼 공경할 줄 있어야 되는데, 남 알기를, 상대방 알기를, 자기 부인을 또는 자기 남편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공경하세요. 자식들을 또 부처님처럼 또 아끼고. 그렇지만 집착을 하지 마세요. 자식은 내가 놓은 자식이지만 전부 다 내 빚쟁이들, 내가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다 자식 키우고 뭐 부녀 먹이고 공부시키고 차비 주고 다 여러분 돈 버는, 여러분이 몸소, 응? 자식들이 홀로서기 할 때까지 여러분이 빚 갚는 거와 똑같아요. 자식을 얻었다고 기뻐하지도 마시고, 다 여러분 빚쟁이입니다. 빚쟁이니까, 나중에 결혼시키고, 또 결혼 다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도 또 그냥 아 놓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봐주세요 하고, 이게 또, 손 벌리는 것은 여러분의 빚이 끝이 다안 났다는 거예요. 그거, 저것도 다 없는 사람은 무자식 이상 팔자라. 자식 없는 사람이 가장 최고 팔자라. 그런 연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식 없는 게또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번성한 것은 전부 다 생식 활동을 해가지고 자식을, 인류를 계속 계를 이음으로 해서 이 지구 세상이 이렇게까지 온 건데, 만약에 자식을 안 낳았다 하면은 이 지구상의 인류는 전부 다 없어졌겠죠. 그 사랑하고 자식 놓고 하는 것도 다 인연의 소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없는 자식을 어떻게 꾸어올 수도 없고, 없는 남편을, 없는 부인을, 내가 전생에 인연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기다릴 겁니까? 그래도 다 내려놔라. 일시방박하라. 그래서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임재의연 선사가 선시를 한 소식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시를 한번 적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시시비비 도불관하니 산산수수 임자하니라. 망원서천 안양국이니 백운단처 유천산이로다. 여기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선사님이 계시죠. 가야산에 가야산 호랑이라는 그런 성철 대선사께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산산수수 임자하니라. 시시비비 도불관이요, 세속의 시시비비에 도무지 불관 관여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세속의 시시비비에 도무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아니니 산산수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 물이니 임자하는 사는 산대로 물은 물대로 스스로 한가하다. 산산수수 원래 해석하면 사는 산대로 한가하고 물은 물대로 한가하다. 스스로 한가하다. 여기서 이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니 사는 산이요 물은 물로서 스스로 한가하다. 자기 역할을 하면 사는 산처럼 연하게 있고, 물은 물처럼 그냥 쭉 아무 말 없이 흘러간다. 망원서천 안양국이요, 그러니 서천 안락국토가, 서천 극락세계가 어딘지 망문 묻지 말게나, 묻지 말 것이니, 백운단처 유천산이로다. 흰구름 안개, 흰구름, 백운이죠. 흰구름 안개라는 거예요. 산 속에 흰구름 안개죠. 산 속에 낀 흰구름 안개가 걷어지면은 그 속에 안개 걷힌 곳에 푸른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천산이어서, 서천 극락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흰구름 안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일심이문 삼대, 이거를 모르는가? 텅빈 한마음, 열애청정심, 자성청정심에서 자아와 세계가, 일체가, 십이처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생겼다는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것이 흰 구름 끼 있다, 이 말아. 흰 구름 안개가 끼으니, 이 무명의 구름이다.
일심에서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그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그 화엄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약인 용료지 만약에 세상 사람이 화전이 깨치고도 하면 삼세 일체불 이 삼세의 모든 일체 부처님이 어떤 그런 깨달은 경지를 확인하게 알려고 할진데 응관 법계성 이 법계의 모든 성품이 즉 일체가 이 법계의 이 모든 일체 자아계와 대상계가 유심조라. 응관법계성 법계가 뭡니까? 일심법계라 했는데 한 마음에서 나온 법계라는 걸 확신하게 깨치면 일체가 이 법계의 일체가 일체 법계가 유심조로 마음의 일심에서 성기란 마음 자성청정심, 열애청정심 일심에서 나온 이문인 것을 확연하게 깨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걸 확연히 깨치면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부처 그대가 바로 그 깨친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화엄경의 말씀 내용이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시지명에 나와 있는 이 12번째 성찬대사의 이 지금 내용도 뭐 그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화엄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인제 의연 선사 선시까지 읽겠습니다. 미생정난이라 오무호라 일체 이변은 양류심작이로다. 몽환 공화를 하로 파착가 득실시비를 일시방각하라. 미혹하면 고요함과 살아남이 따로 있다는 차별상이 생기고 밝게 깨쳤다면 좋은 것도 미운 것도 없다. 일체가 자아와 세계라는 두 끝으로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견해는 실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착각 때문이다. 꿈속에 나타난 흑개비와 공중에 나타난 헛것을 어찌 부질없이 붙잡으려 애쓰는가. 얻었다 잃었다 옳다 그러다 하는 분별은 꿈속의 일이니 그것을 일시에 다 내려놓아라. 놓고 쉬어라. 이 각자는 실각자 놓고 놓을 방 실각 방각하는 것은 일시에 다 내려놓고 다 쉬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시시비비 도불관이오 산산수수 임자하니라. 망문서천 안양국이니 백운단처 유청산이로다. 세속의 시비에 도무지 상관하느니 산은 산대로 푸르고 물은 물대로 흘러가니 스스로 한가하네. 서천 안락국 서천 극락세계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말 것이니 힘부름 만개에 거치면 있는 그대로 청산인 것을 있는 그대로 극락세계인 것을 마음 한번 돌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칠 날이 있을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 이 극락세계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구나. 바로 눈앞에 바로 여여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연화장 세계로구나. 그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